육개장 그러면 대부분 그것만이 가는 요리인데 아우 밖에서 한 그릇 사 먹지 뭘 어떻게 집에서 하냐고 쉽게 포기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의 야채 육개장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300g 한 토막을 큰 반달모양으로 도톰하게 썰어주시고요. 주로 국을 끓일 때 따로 채소를 끓여서 했는데요. 오늘은 채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그대로 해서 바로 끓이도록 할게요. 양파 150g도 썰어주시고요. 좀 넉넉한 냄비에 무랑 양파를 넣고요. 물은 4L 정도로 넣을게요. 다시마 큰 것 한 장 넣고요. 우선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한 15분 동안 끓인 다음에 다시마만 건져낼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재료들 준비하면 좋겠죠? 표고버섯 불린 거랑 토란대 고사리 삶은 것 준비했고요. 느타리 버섯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삶은 토란대랑 고사리는 듬성듬성 썰어주시고요. 느타리 버섯도 대충 찢어주세요. 분량은 적당히인데요. 한 두 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재료가 준비됐으면요. 여기에 참기름 한 큰술 넣고요. 고춧가루 한 두세 큰술 넣어주세요. 요렇게 조물락조물락 무쳐놓으면은 따로 고추기름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 마늘 두 큰술 정도 다져놓고요. 아미노 간장을 3큰술 정도 넣을게요. 요렇게 양념에 잠깐 재워놓고요. 네, 끓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무랑 양파는 그대로 두고 다시마만 건져내도록 할게요. 무랑 양파도 건더기로 같이 먹으니까 좋대요. 여기에 조금 전에 재워두었던 야채랑 버섯 넣고요. 요렇게 해서 버섯이랑 모든 재료들이 부드럽게 어우러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대파를 듬뿍 넣어주면 좋은데요. 요 대파는 국물 요리에 참 좋은데요. 이른 봄에 심었었는데 여름, 가을, 지금 겨울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파를 잘 뽑아 먹고 있어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키가 작고 그리 크지 않는데요. 원래 감이 포도송이처럼 따닥따닥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감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굵고 실한 거 있죠? 그동안 몇 개 따먹어 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영양분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달고 맛있어요. 네, 뜰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요. 집안의 얼큰한 야채 육개장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숙주나물 한 두 줌 정도 넣고요. 뽑아온 대파는 깨끗이 씻은 후에 하얀 줄기 부분은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요것도 5 내지 7cm 길이로 썰도록 할게요. 대파도 넣을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끓만 끓여주면 되는데요. 간은 소금으로 맞출게요. 네, 추운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얼큰한 야채 육개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야채 육개장은 육수 따로 만들 필요 없이요. 무, 양파, 다시마를 넣고 다시마만 한 15분 정도 끓인 후에 건져냈잖아요. 무랑 양파가 있는 그 물에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요. 특별히 육류를 안 넣어도 느타리 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고요. 또 버섯과 채소로만 했기 때문에 맛이 담백했어요. 몇 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넉넉히 끓여놓으면 기력이 없거나 왠지 속이 허한 느낌이 들 때 이 얼큰한 야채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나면 포만감은 물론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겨울도 여러분들의 식탁이 이 야채 육개장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